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오늘 또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 2강에서 제가 애솔이 주식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켰었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회사가 상장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장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애설이 주식회사는 어떤 시장에 상장이 됐을까요? 이걸 뭐 창업적인 제가 코스피, 코스닥 어디에 상장을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척척 박사님!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마다 상장 요건이 다릅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확한 상장 요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 상장 요건부터 같이 볼게요. 자, 요건이 또 엄청 많고 까다로워요. 우선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장할 주식 수가 100만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 수는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주주수 보면 일반 주주가 7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특수 관계인 말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 주주가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경영성과 요건을 보면 이 중에 택일에서 하나의 요건만 맞추면 되는데 그냥 맨 위에 한 줄만 한번 같이 볼게요. 매출액이 최근 1000억 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돈을 진짜 많이 버는 회사들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아래도 뭐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에 보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했을 것, 뭐 최근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 이런 것들 써 있는데요. 복잡한 건 굳이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으로 규모도 좀 크고 매출액도 1000억 원 이상으로 돈도 잘 벌고 3년 이상 꾸준히 사업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건강한 기업들, 이런 회사들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 오시죠? 그러면 과연 이 까다로운 상장 요건을 갖추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첫 화면에서 증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옆에 작은 글씨로 시가총액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누르면 시가총액 순위대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 그럼 또 주린이들 시가총액이 뭔데요? 할 텐데 시가총액은 회사가 상장한 주식 총수의 현재 가격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가가 높을수록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아지겠죠? 자, 코스피 시장 보면 지금 어때요?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네이버, 5위는 LG화학, 뭐 이렇게 쭉 있네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다 여기 속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냥 우량기업, 그리고 대기업은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애설이 주식회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이 요건이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된 표고요. 한눈에 봐도 코스피 시장 대비 참 간단한데요. 우선 보면 코스피와는 달리 규모 요건이 따로 없죠. 그리고 벤처를 포함한 일반 기업부터 기준을 보면 주식 분산도 이 중에 택일인데 세 가지 모두에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아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쪽을 보면 왼쪽은 이익 실현 기업의 조건이고요. 오른쪽은 이익 미실현 기업의 조건이거든요. 여기도 맨 윗줄만 한번 같이 봐볼까 봐요.
이익 실현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20억 원, 그리고 벤처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리고 시총 90억 원을 충족해야 하는 거고요. 시총 90억 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현재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이 346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0억 원일 경우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익 미실현 기업의 경우에는 시총이 500억 원 이상이고 매출 3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2, 3년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일 것. 여기도 아까 코스피 요건에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었던 거 떠올리시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기술평가 특례 상장과 성장성 추천 상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보면은 우선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이나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이 둘 중에 태기를 해서 조건 맞추면 되고요. 중요한 게 기술평가 특례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그리고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서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술평가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많이들 하죠. 왜냐면 뭐 항암제 관련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세포치료제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개발 중이라든지, 분명히 언젠가 한 방은 크게 터뜨릴 수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 회사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은 요건이 안 되면서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까? 상장하고 나면 주식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이나 R&D, 뭐 인력 이런 데에 충분히 자금을 조달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회사가 아직 규모는 작고 그리고 이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유한 기술이 완전히 A등급이다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확인을 해보세요.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가 시젠,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HLB, 5위는 셀트리온 제약. 오, 공교롭게도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네요.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동일한 말이에요. 코스피 상장 요건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은 훨씬 기준이 낮고 조금 더 간단하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특히 기술평가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 요건을 다 따져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굉장히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